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애플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전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여파에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6%, S&P 500 지수는 0.29%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0.02%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3월물 WTI 원유는 배럴당 52.0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가격은 2013년 이후 약 7년 만에 처음으로 1온스에 1,6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플란 총재는 현지 시간 18일 발표한 글을 통해 FOMC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관망하는 정책 기조를 지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의 5세대 이동통신 칩 생산 계약을 따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시간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 측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의 디바이스를 5G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장치인 퀄컴의 X60 모뎀 칩의 일부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 나아가서 간밤에 뉴욕 증시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을 짓누르는 이슈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어제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전 세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IT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이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전해져 오면서 어제 증시 하락인 가운데 거래 대금이 테마주 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 백신주들 그리고 마스크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뚜렷한 방향 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 중국의 양회마저 연기되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과 기관 합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던졌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 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미국 측이 다시 화웨이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국내 기업의 신용등급이 연이어 강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악화됐고 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면서 오는 4월 정기 평가 기간에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어떤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 반도체 경기 회복을 전망하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레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애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애플이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어제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뉴욕 증시에서까지 애플이 모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IT 업종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어제 영향을 받았던 부분, 그리고 일본 시장, 홍콩 시장, 대만 시장, 소위 말하는 그 IT 강국들의 어떤 그 주가 움직임의 방향성이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근데 이 부분의 시발점은 실질적으로 애플의 어떤 그 시장과의 의사소통, 애플이 직접 나서서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당 부분 심각하게 진행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그 우려감이 증시로 빠르게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우리 시장은 물론 유로존 시장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지난밤 미국 증시까지 약세를 보이는, 특히나 그동안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왔었던 그 마가 주식들, 소위 말하는 뭐 애플 컴퓨터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구글, 아마존, 뭐 모든 주가가 거의 1.7%에서 1.9% 가까운, 거의 뭐 2%에 육박하는 그 급락 수준 상황들이 지난밤에 벌어졌다라는 점. 근데 재밌는 부분은요,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무려 7.3%나 급등을 하면서 $858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이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플발 실적 둔화 경고는 분명합니다. 말 그대로 그 우한 폐렴,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실질적으로 1월 중순부터 발발을 해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1월에서 3월까지 소위 말하는 1분기 주요국들의 경제 지표는 물론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까지 이제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IT 중심으로 과연 그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실질적으로 어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 대비해서 더딘, 좀 늦어지는 공장 가동에 있어서 정상 복귀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내에 아이폰의 공급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좀 우려감의 어떤 우려감을 조금 좀 크게 증폭시킬 만한 그런 어떤 그 발언을 애플 컴퓨터로부터 직접 시장에 전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1분기, 그러니까 뭐 그들 미국 시장에서는 뭐 사업년도 2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업년도 2분기, 우리로서는 1분기 기업 실적의 둔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뭐 말 그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랄지 도쿄일렉트론이랄지, 대만의 TSMC랄지, 미국의 마가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분명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생산 차질, 그리고 두 번째가 수요 위축이 되겠습니다. 생산 차질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자동차 업종에서 시작이 됐죠. 실질적으로 중국발 물량 대란이 나타나게 되면서 생산 차질이 현실화되었고, 이 부분은 그 최초 자동차 업종에 이어서 이제 IT 업종으로 확산되어가는 그런 모습.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떤 그 조업 관련해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라는 점. 특히나 IT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동안 부품이 상당 부분 모듈화로 상당 부분 이게 개선되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부품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이미 선조립한 큰 부품, 프로젝트성 부품, 모듈 부품으로 바뀌게 되면서 모듈 하나에 생산 차질이 생기게 되면 어떤 그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최근 들어 삼성전자에도 사실상 뭐 건조기랄지 노트북이랄지 물량과 관련해서 상당 부분 불안한 어떤 그 압박 내지는 불안한 수준 재고 수준의 상당 부분 그 적색불이 켜졌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IT 전자제품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중국의 내수 수요 위축은 너무나도 조금 좀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향후에 대한 이익 전망마저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랄지 면세점이랄지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조금 좀 안정화 양상 들어가는 듯해서 지난주 후반 들어서 뭐 호텔 신라랄지 여러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내수 관련주들이 반등 양상 나오는 듯했지만 다시금 그 불안 양상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네. 분명한 것, 여전히 내수 관련주나 여행 관련주나 면세점 업종이나 여전히 변동성 국면에서 안정화 국면으로 확실하게 진입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KDI가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만약에 6개월 이상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금액은 약 13%가량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은 전체적으로 8% 정도 줄어들고요. 수출은 9.1% 정도 줄어들 그럴 전망이다라고 한국경제연구원 KDI가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매출액 감소의 상위 업종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제일 큰 게 바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것이 석유 제품. 조금 좀 아이러니하게요. 미국에서는 애플발 어떤 그 실적 둔화 우려감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KDI 전망치에 의하면 IT 업종의 매출액 감소 가능성, 이 부분은 평균 8%의 미만으로 다른 업종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상당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동차 업종, 이미 1월 중국 판매 실적을 보면서 조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대 기아차 각각 한 절반 정도로 40%, 54%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 중국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합계 시장 점유율 자체도 작년 1월 7.3% 대비해서 2.2%나 줄어들어 5.1% 상당히 조금 좀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문제는 세계 1위의 자동차 시장,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1월 달에 22%나 급격하게 위축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CPCA 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자동차 수요, 일단 당분간 수요 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계속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 가능성은 상당 부분 높아졌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지난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나타날 그럴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중국의 경기 부양 강도 예상 대비해서 상당 부분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인민은행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도 어떤 재정 확대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물론 3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는 양회 연기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 분명히 시장의 버팀목으로 작용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단 중국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대중국 수출액 감소 가능성,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이 V자 반등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일 상황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에서도 정기 부양책, 그다음에 우리나라 발표했죠? 다음 주에 경기 부양 대책 발표 예정이라는 그런 어떤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그 경기 부양책 발표에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증시 내에 분명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라면 투자 전략은 여러분 저점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테슬라의 미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독주 그리고 여전한 IT 혁신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이 부분은 미국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까지 그 어떤 그 테마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뭐 테마네 테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테마라기보다는 시장 주도주 주도 관점은 뭐니 뭐니 해도 IT 중심의 혁신 성장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투자 전략의 중심점에 이 부분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애플 악재에 따른 시장 영향 짚고 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화웨이입니다. 미국 측이 화웨이를 다시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죠. 미국 정부가 이제 그 화웨이를 겨냥해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이제 그 5G 장비와 관련해서 어떤 그 압박 내지는 불매 그리고 뭐 라이센스 그러니까 허가를 얻어서 쓰라는 얘기는 결국은 상당 부분 그 화웨이 물건에 대해서 화웨이 납품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제한을 두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업까지 확산된다라는 점. 결국은 반도체 업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는 반도체 업황 내지는 반도체 산업의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지각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요, 미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사용 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산 장비를 쓴 반도체는 화웨이로의 공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 화웨이로의 공급을 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라라는 부분. 지금 현재 미국산 부품 25% 이상 사용을 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로의 납품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부분을 10%로 낮추면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근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화웨이의 지금 현재 입지 통신 사업에서는 당연히 1위고요. 글로벌 1위고요. 반도체 시장, 반도체 수요 구매에서는 글로벌 3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점. 가트너 보도에 가트너에 의하면요. 작년 화웨이는 총 2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원, 23조 원 가량의 반도체를 구매를 했습니다. 만약에 화웨이의 어떤 그 수요가 미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서 위축이 된다면 글로벌 반도체 수급 악화될 게 너무나 뻔한 사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조사 역시 이로 인한 어떤 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뭐 예를 들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라든지 아니면 램 리서치라든지 어떤 그 반도체와 관련된 그 장비를 어떤 그 장비나 어떤 그 저 설계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죠. 미국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완성품 반도체 제조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될 텐데 지금 현재 화웨이에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디램이나 낸드 프레시.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의 5G를 화웨이에 대한 5G를 압박하는 거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를 우리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대만에 있는 TSMC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핵심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TSMC의 전체 매출액 중에 10%가 화웨이향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TSMC의 주가 움직임은 화웨이의 어떤 그 변화, 밸류체인의 변화와 상당 부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삼아 조금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반도체 산업까지 옥죄다라는 부분, 그럴 가능성. 이 부분은 아마도 그 과거 5G 통신 장비에 대한 압박과 함께 압박에 대한 경험치를 근거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장 내 분명히 노이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밸류체인으로까지 변화, 지각 변동 가능성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5G 통신방 장비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지금 현재 글로벌 1위를 고수하고 있죠. 미국을 제외한 유로존 그리고 아시아 등 국가에서 사업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무려 65개 통신사업자들과 5G 기준으로 계약 체결을 이미 마감했다라는 점. 이미 그들의 사업은 상당 부분 잘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반도체의 업황 개선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네 가지 핵심 배경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G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죠. 물론 지난밤 애플 컴퓨터에 의한 그리고 어제 애플 컴퓨터에 의한 시장의 출렁임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성장 국면은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올해 시장 내 단연 화두는 5G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PC 5년 교체주기에 진입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마존 웹 서비스랄지 마이크로소프트랄지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수요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지난밤 테슬라 7.3%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3%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은 4차 산업혁명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시장 내 높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시장 여전히 반도체, 5G 장비, 컨텐츠, 자율주행, 인공지능 계속해서 저 주가가 이렇게 좀 출렁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매집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여전히 유해 보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화웨이 이슈로 좀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대응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은 이제 기업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로까지 이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현실화. 이제 시장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더 시장 내 반영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장 내 분명하게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한다라는 점. 분명히 시장 내 기대감으로 여전히 버팀목으로 작용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경기 부양책 발표 예정에 있다라는 점,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분명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의 경기 부양책에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 확대, 그리고 유동성 확대, 그리고 감세,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경기 부양책이 아마도 앞으로 1, 2주 사이에 글로벌 시장 내 매우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절대
자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핵심 업종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그 부분은 업황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성장기로에 진입을 하고 있는 5G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그리고 미국의 IT 혁신 기업들 마가나 테슬라 결국은 테크 모멘텀과 턴어라운드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 단, 코로나발 시장 변동성의 어떤 핵심 힌트,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은 주식시장의 움직임보다는요, 환율시장의 움직임과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오히려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빠른 힌트 제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특히나 달러화의 움직임, 달러 인덱스의 변동성, 그리고 원자재, 국제 원유 가격과 구리 가격의 움직임,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그 주목해 두시면 아마도 코로나발 변동성의 확산이냐 아니면 안정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기가 조금 좀 용이한 그런 상황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의류 업종의 수익률 저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수익률 정상화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의류 업종이 이번 달에 저점을 찍고 2분기에는 뭐 정상화에 들어갈 수 있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설 연휴 전날까지 섬유 의복 업종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올해 들어서도 7.85%를 기록했는데요. 이 같은 기간의 코스피 평균 수익률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다른 업종보다 이 섬유업 업종이 더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업체 가운데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업체 주가 순위는 평균 14%가 급락하면서 이 소비재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증권업계에서는 우리 업종이 이전보다 중국 수요와 면제 채널을 통한 어떤 실적 의존도가 그 면세 채널을 통한 실적 의존도가 높아졌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또 소강되기 전까지는 주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종목들을 본다면 F&F 같은 경우에도 과거 바이러스 감염 사례인 사스, 메르스 당시와 달리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면세 채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F&F의 주가는 고점대도 24%까지 좀 하락했고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2016년 이 비디비치 인수 이후에 중국 소비주의 대표성을 띠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조정의 폭이 다른 업종 내에서도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20% 넘게 내렸는데요.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가 언제 소강될지는 미지수인 상태에서 우선 지금 그 2000년 이후에 대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인 이 사스나 메르스 사례를 감안을 본다고 한다면 발생 이후에 한 달에 가장 고비인 곳을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그 2002년 11월에 사스 발생 이후에 중국 소매 판매는 2003년 1월 고점 대비 하락세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003년 5월에 소매 판매는 급락의 정점을 찍고 같은 해 6월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해당 기간에 중국 전체 소매 판매는 1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7% 급락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의류, 신발, 모자, 리테일, 화장품 순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메르스 역시 발병 이후에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가 2015년 5월을 기점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같은 해 7월 저점을 찍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하락했고요.
우선 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한 달인 2월을 저점으로 지나서 이 3월달에 반등 시작으로 4월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분기 때는 투자 심리가 계속 악화되는 모습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 우리 업체 실적 둔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영업무역과 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주요 생산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고 완성품의 대부분이 북미와 유럽에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영업무역과 한세실업은 코로나19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다만 단재적 위험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3개월 이후에는 원자재 소싱이 일부 어려워질 수 있는 정도라는 지금 평가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업체들의 주가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속단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의류 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업들 신용 등급이 계속 강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기업들 언급되고 있습니까? 네, 작년 4분기에 잠정 실적이 악화됐고 올해 들어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겹치면서 오는 4월에 정기평가 기간에 국내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조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기업평가는 LG디스플레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고요. 우선 단기간 내 LG디스플레이의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디스플레이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용 전망은 부정적을 계속 유지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LG디스플레이의 어떤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 좋게 좀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마트도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지난 11일 좀 하향 조정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S&P 같은 경우는 KCC의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좀 강등했고요. 뭐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또 LG화학 등의 신용등급을 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이들 기업은 이전부터 업황 악화가 예상돼 왔었는데 다만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다른 기업들까지 신용등급 하향 조정 기조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LG디스플레이와 이 이마트의 신용등급 하락은 이 크레딧 시장에선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전문가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기업 모두 소속된 유통 또 디스플레이 산업의 업황 부진이 지속됐고 최근 발표된 당정 실적이 좋지 않아서 신평사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크레딧 시장 같은 경우에 이 두 기업에 신용 하락에 큰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신용등급 하락에 어떤 시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지금 된다라고 부분인데 특히 상장사의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작년 실적에 부진한 기업을 위주로 등급 하락이 확대될 것이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부정적 등급 전망을 보유한 기업들은 공시 이후에 상반기 정기 평정에서도 대부분 하위 등급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증권업종을 제외하면 수익성이 개선된 곳이 거의 없고 뭐 철강, 상사,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자재, 항공 등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3월 말까지 결산 실적이 발표되고 2분기 들어서 본격적인 신용등급 조정이 나타났지만 최근에 선제적 평가에 대한 경쟁으로 신용등급 조정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뭐 이번 달에 부정적 전망을 가진 기업의 부진한 잠정 실적 발표로 신용등급 하락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좀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친환경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리튬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최근 이 팔라듐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관련한 시장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팔라듐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팔라듐 가격 상승은 우선 2016년 초에 온재당 500달러 밑돌았던 팔라듐 가격이 그에 말해 700달러까지 올라섰고요. 2017년 말에는 1000달러를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면서 올해 1월 초에 2000달러 넘어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올해 들어서는 20% 넘게 오르면서 2500달러 고지를 좀 넘보고 있습니다. 이 팔라듐은 은백색의 금속인데요. 주로 가솔린 차량의 매연을 정화하는 이 촉매제의 필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나 이 질소산화물 같은 해로운 성분을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주는 부분인데요. 이 팔라듐 가격이 급등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좀 강화되면서 이 완성차 업체들의 수요가 든 어떤 귀한 몸이 됐습니다. 기존 귀금속의 대표적인 금과 백금이 현재 온즈당 각각 1583달러 그리고 966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은 팔라듐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가 지금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처럼 팔라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팔라듐 이 투자는 아직 생소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장 자체가 크지도 않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에 달러로 직접 투자하거나 뉴욕 선물 거래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팔라듐 선물 ETF를 국내로 최초의 작년에 선보였는데, 그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원화로 자유롭게 팔라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은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팔라듐은 생산지가 러시아와 남아공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 과정이 까다로워서 공급 탄력성이 낮은 원자재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팔라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조만간 상승세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이 투기 거래에 의해 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 산업 수요 증가 등으로 실수에 따른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력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는 팔라듐보다 더 급격한 상승세로 보이는 로듐도 좀 주목 대상입니다. 로듐 역시 뭐 가솔린 차량의 촉매 변환 잔치에 사용됐는데, 2018년 말 온즈당 2,500달러 수준의 로듐은 현재 11,000달러를 돌파했고요. 생산량이 적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뭐 팔라듐, 로듐, 뭐 전기차 관련주들의 원자재 상승세는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시장의 이 중심을 받는 종목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심인데요. 최근 이 영화 기생충 관련해서 짜파구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농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농심이 그 뭐 기생충에 나왔던 짜파구리죠. 뭐 짜파게티 너구리 합성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글로벌 흥행으로 영화에 등장한 짜파구리도 해외에서 지금 인기로 많이 끌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 볶음면으로 반등한 것처럼 농심 역시 해외에서 짜파구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우선 농심 주가도 최근에 보합권 흐름이지만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장세계에서 4관왕을 차지한 뒤로 10% 이상 오른 가격이라 볼 수 있겠고요. 농심이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역시 영화 흥행 덕분에 영화 속 등장 짜파구리가 최근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덕분입니다. 이 짜파구리는 이 농심의 주력 라면 제품인 짜파게티와 너구리 섞어서 만든 요리인데, 이 짜파게티의 특유의 달달함과 또 너구리 매콤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국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 레시피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이 짜파구리는 영화 기생충을 계기로 인지도가 글로벌로 확장됐고, 그 밑바탕에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해외 유튜버들의 짜파구리에 대한 영상이 검색 건수가 수백 건 검색이 되고요. 우선 영화에서 유튜브로 이어지는 마케팅 효과로 해외에서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현재 상황이고, 이 농심은 짜파구리 인기를 계기로 해외 사업 확장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국내 1위 라면 업체지만은 해외 수출액은 미미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작년 3분기 기준 봤을 때도 누적 매출액이 1조 7,466억 가운데 내수가 1조 6,344억, 거의 93%를 차지하고 수출이 1,122억으로 내수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내 라면 소비량은 한계가 있고 갈수록 외형 성장이 정체되면서 농심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요. 뭐 이미 이제 국내 기업 중에서 해외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죠. 처음에 불닭볶음면이 출시됐을 때는
맵기 때문에 대중이 아닌 마니아층 겨냥한 제품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지만 지금 현재 뭐 해외에서도 이 불닭 챌린지로 인기를 끌면서 이 삼양식품의 수출이 늘고 주가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농심이 이런 모습을 이런 어떤 과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 글로벌 투자은행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된 배경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글로벌 은행들이 높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반도체 업종 사이클의 진입,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상승, 또 5G 폰 같은 이 갤럭시 폴드의 스마트폰 믹스 개선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대 뭐 10만 3천 원까지 목표 주가 나온 상황에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한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상한제 폐지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도 이 삼성전자 주가가 가벼워지는 모습을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디램과 또 낸드의 공급 부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 급등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런 목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은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아무리 춥던 날씨도 이 시기만 되면 누그러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춥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부터는 절기에 걸맞은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이 9도, 전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오늘 낮부터 점차 오르기 시작해 내일부터 글피까지는 서울이 아침에 영상권 보이며 별다른 추위 없겠는데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밤부터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다가 글피의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말 외출 계획 세우실 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역시나 추위가 물러나니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다시 찾아왔는데요. 서풍을 타고 들어온 대기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오늘 중서부와 강원 영서 그리고 전라도와 경상도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셔야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수원과 청주가 영하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대전과 청주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아침 기온 속초와 울릉도가 영하 1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도 이상의 기온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지만 그 밖의 해상은 잔잔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점차 바람이 잦아들면서 오늘 중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